안녕하세요. 삼양홀딩스 바이오팜그룹 SC영업팀 김홍식입니다. 저는 해외영업 직무를 맡고 있고요. 지금 이제 출근을 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이제 로비로 들어가 보실까요? 네, 삼양홀딩스 판교사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해외 거래처에서 거래처 사람들이 이제 이곳을 방문하게 되면 되게 놀라시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건물도 되게 이쁘기도 하고 외국은 이렇게 높은 건물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더 놀라시는 것 같고요. 저도 이제 해외 출장을 가게 되면 그 회사의 건물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 회사 건물만큼 이쁜 건물은 못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희 팀 이름은 SC 영업팀이고요. 서지컬 케어 영업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은 지혈제, 그다음에 바버드 수처라고 해가지고 실에 이제 가시같이 나와 있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중남미, 미주, 인도, 동남아 담당해서 하고 있고요. 출근을 해서 하는 업무는 이메일 체크하고 환율 체크 를 하고 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수출이 주 업무이다 보니까 환율이 중요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거래처에서 주문이 와서 그거를 프로포마 인보이스라는 걸 만들어서 송부를 하고 있고요. 이게 끝나면 팀에서 관리하는 주문 현황 업데이트를 하고 그 매출 채권 관련해서 거래처 이메일을 좀 작성할 예정입니다. 오전에 유관부서랑 회의가 있고 오후에는 해외 거래처랑 화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있는 유관부서 회의를 진행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랑 이제 회의를 진행하게 되실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간략한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양홀딩스 바이오팜그룹 MD 마케팅 팀 팀장을 맡고 있는 오관수입니다. 네. 여기 중요한 거는 저 코드를 들어서 니들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잖아. 네. 그럼 매출은 저희 팀으로 잡힙니까? 그렇지. 진짜요? 응. 저 꽤 센데? 그럼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점심시간이라 2층에 내려왔고요. 구내식당이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침, 점심, 저녁 다 끼니를 해결할 수 있고 점심 같은 경우에는 A코스, B코스로 나뉘어서 나오는데요. 오늘은 함박스테이크랑 동태 매운탕이 나왔는데 함박스테이크들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점심시간이 끝났고 지하 1층에 있는 카페로 와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 옆에는 김윤주 대리가 있고요. 간략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D 마케팅팀에서 수처 PM 직무를 맡고 있는 김윤주 대리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김윤주 대리님 모시고 설명 진실 토크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제가 윤주 대리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나는 이 회사가 정말 좋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네. 정말 좋죠. 이 커피도 무료고요. 삼시세끼를 다 무료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헬스장도 마련이 돼 있어요. 개인 이제 건강 관리도 할 수가 있고. 네. 자기 개발 목적으로 어학비도 지원을 해주고요. 맞아요. 어학비 지원. 지금 말씀드리지 못한 복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런 저희 회사 정말 좋습니다. 지원 시 팁 이런 거를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면접을 보기 전에 지원하는 사업부에 대해서 뭐 서칭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부의 이제 전략 방향성이나 어느 사업을 앞으로 키울 계획이다 이런 걸 뉴스가 다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를 이제 좀 읽고 면접에 들어가셔서 면접관님께 이런 것도 공부를 해왔다 라고 어필을 하시면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저는 다트. 다트? 네, 거기서 연간보고서, 분기보고서 나오잖아요. 네. 거기서 나오는 내용 바탕으로 준비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자소서 때
쓰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건 절대 쓰시면 안 돼요. 함양라면? 예, 그거 무조건 필터링 및 탈락입니다. 그렇죠. 예. 점심시간이 끝났습니다. 오후에는 거래처랑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작업을 좀 진행을 할 건데요. 이메일을 보내기보다는 보통 왓츠앱이라는 앱을 사용해서 거래처 담당자들과 대화할 때도 있고 문자를 할 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록에 남겨야 되는 상황이 좀 많다 보니까 메신저를 사용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거래처들 간의 약간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어 능력도 중요하지만 거래처가 뭘 요구했을 때 바로바로 대응을 해줄 수 있는 능력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더 잘 된다면 팀에서 사랑받는 팀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신저를 통한 거래처와의 커뮤니케이션은 완료가 됐고요. 화상회의를 하러 회의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해외 거래처와 화상회의를 하러 회의실에 왔습니다. 오늘 회의할 내용은 앞으로 이 제품을 출하를 어느 시점에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할 화상회의고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멘토링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전예찬 사원을 모시고 라운지에 왔는데요.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양홀딩스 바이오팜 SC 영업팀 해외 판매를 맡고 있는 신입사원 전예찬입니다. 삼양그룹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신입사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6개월 동안 멘토링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시간 동안 선배 사원이 후배 사원한테 고충이라든지 현황 같은 걸 듣고 서로 이렇게 뭐 그런 일이 있으면 풀어주기도 하고 얘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시간을 갖는데요. 그래서 오늘 짧게나마 그런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회사에 지원을 하기 위해 이것까지 해봤다. 제가 아무래도 해외 영업사원으로서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언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프랑스어 자격증까지 따서 지원했고 네.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탤런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주? 봉주. 브레주? 우리 회사 입사해서 제일 좋았던 순간이 언제였어요? 저희 신입사원들끼리 연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약 한 달간 연수를 받으면서 네. 그 친구들과 정말 우정과 사랑을 돈독히 쌓을 수 있는 그 시간이 가장 좋았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단톡방도 활발하고 저희도 그랬습니다. 저희는 지금 생일에도 안 올려줘. 저희 지금 모두 팀장 연수까지 같이 받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저희 동기분들도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멘토링이 끝이 났고요. 근데 이제 해외 영업 직무라고 했을 때 설명을 간략하게 이제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해외 영업이라고 하면 외국에서 살다 왔어야 되고 대학도 외국에서 나왔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렇다라기보다는 해외 영업도 뭐 국내 영업 아니면 다른 직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조금 더 그 윤활유가 되는 역할이라고 보면 되고요. 제가 회사를 오고 이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재미있게 근무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뭐 외국을 가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지원하기보다는 이 업무를 통해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변하고 싶다. 내성적이었다면 좀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 지원하시면 진짜 정말 좋은 직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회사 업무가 끝났고요.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나요? 우리 회사는 장점이 많은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지원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삼양에서 만나요. 안녕.